계란 두 개. 녹음을 하고 나서 먹은 거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낸질럼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든 막걸리라도 간단하게 바라겠고. 진짜 유리구슬 활동할 때보다 더 살이 많이 빠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좀 살 빼고 막 그랬나요? 어때요? 다이어트. 좀 했죠? 좀 했죠? 네. 그럴 만들 그럴 수밖에. 둘만 다이어트 해요? 아니요. 다요? 4시. 이렇게 4시. 3년 동안 버티면 다이어트 했던 게 몸에 배서 살이 체질이 좀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조금은 변하고, 그리고 3년 후에는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리고 그때 되면 프로의식이 좀 생겨서 내 몸은 내가 간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3년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 네. 근데 너무 속상하다. 어머,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여자친구는 아직도 식단 관리 많이 해요? 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체력을 기르려고 열심히 운동도 많이 했었고 먹는 것도 잘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거는 지목으로 가볼까요? 이제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살을 이제 빼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살을 빼고 이렇게 가꿔진 저의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저의 본연의 저. 이것이 본연의 저. 이 적당한 볼살과 이 턱살과 이건 본연의 나.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팬분들을 만날 거거든. 팬분들은 이런 나를 사랑해줄 거야.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한 뭐 두세 달 전부터 딱 네, 저희 둘 다 다이어트 멤버예요. 고구마 10개 먹어봤냐 하셨는데 이제 데뷔하고 한 1년까지는 아예 밥을 금지를 시키셨거든요. 회사에서 밤에 고구마를 찌고 그걸 이제 밤에 다 먹고 다 먹고 자고 막 네, 이런 먹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쵸.
여러분들께서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사실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거든요. 근데 또 저는 막 스케줄도 하고 막 밥도 안 먹으면 또 힘들고 제가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1일 1식? 뭐 이런 다이어트나 안 그러면 한 3일을 꿀물만 마신다든지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느껴지고 짠! 바로 이하입니다. 이거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자기 전에 이거 한 캡슐만 먹으면 딱 간단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보다는 더 먹어도 살이 덜 찐다는 사실. 이 잔키젠 하나리 1시간 동안 등산하고 조깅하고 수영하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바빠서 잘 못할 때나 그럴 때 이걸 챙겨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두 사람의 하루